안녕하세요, 카드레스 스키입니다. 카드레스 스키는 정품 제품만을 취급 판매 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비드, 미국 택랩, 미국 3M, 미국 에이버리 이렇게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산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드레스 스키는 시공 고객님이나 필름 시공점에 중국산을 속이고 판매나 시공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스팅어 차량 전체 시공 외에 루프 스킨, 전조등 헤드라이트 필름, 테일램프 헤드라이트 필름, 이렇게 해서 한 총 다섯 가지 정도의 작업이 돼 있으시고요. 이 전체 바디 필링 같은 경우에는 미국 택랩사의 플레임 레드라는 무광 크롬 레드로 작업되어 있어요. 이 무광 크롬 레드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나오는 제품은 미국 택랩사하고 캐나다 비비드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좀 액세서리 같은 거죠. 이제 그릴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츠, 사이드 미러, 뭐 손잡이, 뭐 그런 부분들, 크롬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미국 택랩사의 세라믹 카본으로 가 있어요. 미국 택랩사의 세라믹 카본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신 제품이세요. 또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또 한 세 가지 정도가 작업이 되어 있으시대요. 앞에 전조등 같은 경우는 스모글 라이트 필름이죠. 예, 피차 감지를 아예 거의 없으시고요. 이 필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건식 시공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전조등이 그런데 칼을 대고 자르지 않는 실 작업으로 자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로등 같은 경우에 캐나다 BBD의 바이오 마이크로 스모크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트론 느낌의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으시고요. 비차감률이 거의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프 스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BBD의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요거 저 특징들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비비드 이 전조등 필름도 마찬가지고, 예, 하이그로시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차가 시공이 완료돼서 나갈 때까지 이런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처음에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필름이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시공이 완료 후에 얘를 제거하고서 나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차가 인도될 때까지는 거의 기스가 없는 상태로, 예, 출고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필름의 내구성은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헤드라이트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식 타입이어서 전체 시공이 가능한 필름이세요. 시공할 때 헤라기스라든가 그런 게 없게끔, 예, 이렇게 시공이 같이 할 수 있는 필름이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 스팅어 2021년식인데 전체적으로 작업한 내용들을 한번 카메라로 가까이서 대고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스팅어 3.3 2021년 차량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미국 택랩사의 SMT 1호라는 플레임 레드 무광크롬으로 작업되어 있으시고요. 라이트 필름은 캐나다 BBD의 스모그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캐나다 비비드 제품 같은 경우는 요 라이트 필름을 시공하는데 이런 데를 칼로 대고 자르질 않으세요. 예, 칼로 대고 자르지 않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리스라고 해서 조금 라이스 플러스 요런 실 작업으로 시공되고 있으세요. 원래 이거를 반 커팅이라는데 PVC하고 PPF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실제적으로 실로 하지 않아도 반커팅이 굉장히 자유롭게 잘 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택랩사의 무광크롬으로 작업되어 있으면 요 액세서리 부분들은 다 이렇게 카본으로 작업되어 있어요. 요런 작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앞범퍼 같은 경우 탈거하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요 그릴 부분도 무광 세라믹 카본으로 작업되어 있어요. 네, 그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업되어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액세서리 부분들은 그렇게 작업되어 있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사이드 미러, 손잡이, 그리고 이제 휀다에 있는 크롬 덕트죠.
덕트 같은 부분도 예, 다 무광 세라믹 카본으로 작업되어 있어요. 무광 세라믹 카본은 세라믹 카본은 얘가 따라갈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업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루프하고 대로등 쪽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희 이게 뭐 전문적인 제가 뭐 유튜버 촬영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날 작업한 것들 내용하고 이제 필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필름이 다 정품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 저희가 이제 제가 올해 차는 거의 한 22년 차가 되는데 랩핑 한 가지만 한 지가 22년 동안 제가 중국산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저희 시공업체는 예, 이 제품 하나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예, 방송하는데 조금 많은 강아지들이 또 아파트에서 조그만 강아지들이 또 있어서 사람만 보면 저렇게 찍습니다. 안개등 부분 방향지시등 사이드미러의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캐나다 비비드의 바이오 플러스 세라믹 그 필름이세요. 이 필름 자체도 전체 시공이 가능한 필름이시고 루프 스킨 같은 경우는 캐나다 비비드의 하이그로시 필름이세요. 요거 일부러 이 반사도라든가 광택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올려놔 봤어요. 광택도가 굉장히 좋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캐나다 비비드는 내구성이 되게 높으세요. 내구성이 기본적으로 정품 제품 중에서 3년에서 5년이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정품 제품 중에는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테일램프죠. 테일램프는 예, 바이오 플러스 예, 세라믹 그 대로등 그 보호 필름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요거 보시면은 예, 얘도 약간의 벌집 문양이 되는데 요 스팅어에 좀 많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필름 자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롬이 들어간 필름들은 꼭 정품을 써야 되는 게 이 중국산 잘못 쓰시면 무조건 점착 다 남고 라이트에 그 무조건 영향을 줍니다. 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필름 제거할 때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데이터 시트를 정확히 갖고 있는 제품이세요. 이렇게 지금 스팅어 완료돼서 이제 조금 있다가 출고되실 건데요. 총 한 5가지 정도. 이제 다들 이제 랩핑하시러 오면 한 가지만 선택하셨다가 저희도 이제 어울리는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좀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또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은 사실 어울릴 것 같다거나 이제 차를 관리함에 있어서 좀 편하고 좀 그런 것을 좀 권해드리는 요 차량은 사실 캐나다 비비드에 유리막까지는 권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키스가 잘 보이는 타입의 필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필름도 마찬가지고 도장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예 이제 키스 생활 키스라는 것들은 똑같이 생기세요. 근데 그게 눈에 얼마나 잘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레드 색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 타입의 색상은 아니세요. 그리고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광 크롬으로 돼 있는 레드 색상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게 나오세요. 지금 하이그로시 같은 제품들은 캐나다 비비드 제품들이 그렇게 많은 하이그로시라고 해서 되게 많이 비싸고 그러질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 필름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정책 자체를 좀 해놔서 그렇게 지금 에이벌이나 3M 정도의 시공 가격 정도면은 정품 그러니까 저희는 정품 제품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의 그냥 일반 유광 필름 정도로 예, 캐나다 비비드 같은 시공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크롬 주기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요거는 전부 다 세라믹 카본으로 작업돼 있어요. 오늘 스팅어 이제 차량 출고가 좀 급해서 이게 토요일날 저희가 이제 막 작업 탈거하고 해서 오늘 좀 일요일날도 좀 제가 조금 나와서 작업하고 그래가지고 작업이 오늘 완료돼 좀 원래까지 내일까지 작업해야 되는데 오늘 완료되겠어요. 오늘 몸 상태가 좀 이상하네. 오늘 그 스팅어 3.3
차량, 폭스바겐 차량, 미국 택랩사의 무광크롬 레드, 플레임 레드죠. 플레임 레드로 시공되어 있으시고요. 전조등 같은 경우는 캐나다 비비드사의 스모그 제품이 되어 있고요. 루프스키는 비비드 제품의 하이그로시,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비비드 제품의 바이오 플러스 마이크로, 예, 헤드라이트 필름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미국 택랩사의 세라믹 카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스팅어 차량 여기까지만 또 이제 이 지금 차가 지금 막 들어와져 있는데요. 네, 막 들어와서 벨로스트 N 차량 미국 택랩사의 제품으로 지금 컨택이 돼서 그걸로 시공해서 아마 내일쯤이면 그것도 또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ve inside my own world of make-believ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ice covered in ink and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Some days I feel skinnier than all the other days. Sometimes I can't tell if my body belongs to me.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